자, 29번 문장은 뭐가 나왔다? 자, 첫 번째 문장에 진주어, 가주어가 나오면서 블랭크가 있죠? 첫 번째 문장에 블랭크가 있다는 것은 첫 번째 문장이 뭐다? 주제문이다. 알겠지? 그럼 첫 번째 문장에 주제문이다. 그러면 어디에 답을 준다? 마지막에 다 준다. 그렇지? 그럼 첫 번째 문장에 다 it is, that 했다가 동그라미. 진주어, 가주어죠? 그러면서 for라는 뭐가 보여? 의미상 주어가 보이니? 자, 이런 문장이고. 중간에 not surprisingly. 자, 놀랍지 않게도 이 말이겠죠? 되죠? 나왔어. 마지막 문장에 it is, that이 있죠? 됐어요? it is, that 뭘 줬을까요? 이것도 진주어, 가주어를 줬죠? 그럼 마지막 문장만 읽어보면 첫 문장하고 똑같은 형태죠? 그럼 블랭크를 넣으란 문장이야, 이것은. 그냥 형태론으로 봤을 때 첫 문장도 진주어, 가주어, 마지막 문장도 진주어, 가주어. 그럼 마지막 문장도 읽어봐. 자, 중요합니다. 어린애를 가르치는 것은. 그죠? 어린애들에게, 그랬어요. 자, 어린애들에게 that er을 가르치는 것은. 직접 목적어죠? 직접 목적 안에 만약에 처음에 당신이 성공하지 못했더라면 try again harder, 다시 시도해라. 성공하지 못했다면 다시 시도해라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it's important, 중요하다. 실패해서 후회하지 말라.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는 게 이 문장의 주제죠. 그럼 첫 문장만 비교하면 되겠죠. It is crucial, 중요합니다. 똑같죠? important하고 또 parents가 어떻게 애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뭘? 아, 이게 진주어가 아니죠? 이게 진주어죠? 이것도 아이들에게 that er을 가르치는 것은 이게 직접 목적어죠? 잘못됐어요. 뭘 가르치는 거야? 보니까 1번 지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유전적인 거다. 아니죠? Their intelligence, 그들의 지능이라는 것은 어떻게? 네가 할 수 있는 거. 지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 실패란 것이 있지만 어떻게 다시 너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겠죠. 이 문장이고요. 3번. 자, 지적인 사람은 항상 성공하지 않는다. 아니죠. 삶에 있어서 성공이 어떻게? 자,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 아니죠. 실패하더라도 다시 해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겠네요.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예일가 듭니다. 이제 주제 문장이 나왔으니까 아시아 사람들은 제가 믿습니다. 뭘 믿어요? 능력이나 지능은 뭔가다. 뭐다? 너가 컨트롤할 수 있는 뭔가다. 여기 컨트롤이 나와버렸죠. Have to work. 됐니? 여기다 밑줄 차는 거 컨트롤 써놔. 자, 그래서 당연 놀랍지 않게도 당연하게도 이제 당연하게도 아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더 열심히 일합니다. 뭘? 자, 학업 성적을 얻기 위해서요. 뭐? 유럽, 아메리칸보다요. 당연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서 하버드에서 아시아계 사람들을 10% 이상, 10%까지만 채용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막 요즘 법적 투쟁하고 있어요. 공부로서만 한다면 미국 놈들 깨갱이야. 알겠어요? 아시아 work harder. 아시아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합니다. 자, 실패 후에 무엇보다도요? 성공 후보다도. 자, 누구하고 달리? 유러피안 이런 사람들보다 달리, 그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일한다? 성공 후에 더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실패보다도. 자, 그래서 그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목이 나왔죠? 주제가? 다시 한 번 더. 무슨 관계? 병렬 구조예요. 병렬. 아, 양괄식 구조, 양괄식. 됐어요? 자, 아이들에게 만약에 처음에 넝신이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시도해라고 가르치는 건 중요하다. 됐지? 자, 답의 문장은 첫 문장이 블랭크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에서 똑같이 it is that, it is that, 진주어, 가주어의 문장으로 구성된 문장이다. 이해됐죠?